오늘 일 다 못하면 식사 없어요, 오늘? 마음이 편하죠? 일할 생각하니까. 형호 씨는 약간 반장 같은 리더십이 있는 느낌에 우리 회비카드가 저 돈을 많이 쓰네. 우림 씨는 회계 담당이면서 살림꾼. 빰빠라람 분위메이커. 민규 씨는 끼가 되게 많은 오락부장 같은 느낌에 처음은 이렇게 찍고 한다 쳐도 부르면서 움직이고 막 이러고. 두은 씨는 선도부장 느낌의 멤버입니다. 아 저는 그냥 아 되겠지. VJ랑 그런 거 그러니까 그쪽에 준비하는 것 때문에 좀 질서 있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 누구냐? 야 누구냐? 굿모닝이다 내 새끼들. 아니, 깜짝 놀랐어. 저는 그냥 담임 선생님 역할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아빠 같은 우리 매니저님이셔서. 와, 이사님 오늘 좀 젊게 입으셨는데요? 이사님 오늘 얼굴이 좀 하얘지신 것 같잖아요. 얼굴도 단정해지시고. 뭔가 학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? 조금 발랐어, 조금. 이사님 안경 벗어야지 미모 지금 빛나는데. 그렇죠. 눈빛이 살아있으시네. 자, 나 진도가 너무 느리다. 오늘 이거 셋이 못한다. 나왔다. 야, 반장 붙겠어.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거. 맞아요. 자, 일단 멘트 갑시다. 네. 미국을 정복하고 온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갈 저희는 포레슬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림 씨. 회의하고 있는데 참외 깎고 있어. 참외 깎고 정갈하게 깎는다. 엄마. 나는 계속 보충해줘야 진짜. 그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. 섬세하다. 부드러운 당당함 있는 배두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참외를 깎고 있는 고우림입니다. 너무 이른 객석 난입 같은 건 좀 그런가? 그냥 시작부터 그냥 메딕. 사이드 쪽으로 내려가는 거지. 맞춰놓은 조명이 있어. 그러니까 있나? 바뀐 자리만 알려줘야지 카메라 하시는 선생님들이. 무대 크게 쓸 때에 쓸 수 있는 그래서 음향부터 해서 조명, 무대 세팅 이런 것까지 소집해서 꼼꼼하게 많이 체크하는 편이고요. 멤버들이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의견을 같이 수렴해 가면서 점점 좋은 퀄리티가 되는 것 같습니다.